안녕하세요. 뮤지컬 라루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피 역의 홍나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스 역의 이진우입니다. 소피 역의 금조입니다. 한스 역의 이무현입니다. 소피 역의 강연정입니다. 한스 역의 이석준입니다. 한스는 히틀러 유겐트에 입단하게 되었지만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빛의 화가 모네처럼 사람들에게 빛을 선물해주고 싶어하는 독일 소년입니다. 네, 소피라는 캐릭터는요, 지금 현재 가족들을 잃고 혼자 지하 창고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소녀인데요. 자유에 대한 희망을 가득 품고 있는 뭐 잔다르크 같은 장군이 되기를 희망하는 꿈꾸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프랑스 소녀입니다. 아, 우선 지금 모두가 사실 다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저희 극이 어떤 전쟁이라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 또 희망과 어떤 그런 빛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객분들이 오셔서 희망을 좀 얻어가시고 힐링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훌륭한 배우들과 훌륭한 창작진들 그리고 금조 보러 오세요. 뮤지컬 라 루미엘의 관람 포인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피와 한스가 만나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재밌는 극중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저희 작품에서 빛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이 빛으로 꺼내지는 과정, 그리고 소피와 한스 각자의 마음 속에 있었던 그런 빛, 그리고 소피와 한스가 만나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그런 빛, 이런 빛을 잘 쫓아서 관람을 하시면 관객 여러분들 마음 속에도 따스한 빛이 스며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바람으로 네, 관람 포인트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 포인트는 금주. 라 루미에르는 한 폭의 그림 같은 극이다. 뮤지컬 라 루미에르는 담요다. 라 루미에르는 스며드는 빛이다. 라 루미에르는 재밌는 유니플렉스에서 하는 2인 뮤지컬 극이다. 라 루미에르는 파리와 베를린 사이다. 공연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라 루미에르는 위로의 이야기다. 라 루미에르는 금조다. 가장 어둡던 시대 서로에게 빛이 되어준 위로의 이야기 뮤지컬 라 루미에르. 9월 14일 오후 8시 네이버 생중계에서 만나실 수 있어요. 뮤지컬 라 루미에르 생중계는 네이버 공연 전시판과 함께합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